지난해 IPO 최대어였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이번 주에 1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이 블록들이 쏟아졌기 때문인데 덩달아서 에코프로와 BM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일보 강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강 기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가 지금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블록딜 발표 첫날에는 10만 원대 선이었는데요. 네. 이게 며칠간 계속 떨어져서 현재 8만 원대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도 7조 원대였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5조 8,50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 해제는요, 17일에 해제가 됐는데요. IPO 이후 6개월 동안 묶였던 물량이 이제 풀리면서 20일 월요일이죠. 2대 주주인 블루런 벤처스가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2천억 원어치를 이제 매각을 한 겁니다. 예. 블록딜은요, 시장에서 이제 할인율을 보통 5에서 7% 정도로 이제 내놓는 게 약간 평균 정도인데 이번에는 9.7%로 꽤 높습니다. VIB가 주식을 더 싸게 내놓은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현재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가 좀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시장가보다 거의 한 10% 가까이 싸게 팔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오버행이라고 부르는 이 잠재적인 대량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건데 지금 시장은 아직도 더 걱정이 많은 분위기라고요. 어째서입니까? 네, 이 블루런 벤처스가 앞으로 더 팔 수 있다는 건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할인율 때문인데요. 이 VIB가 판매한 주식 비중이 지금 3.2% 정도입니다. 2천억 원 어치를 매각을 했어도 현재 예. 여전히 2대 주주고요. 21% 에코프로 머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할인율, 즉 예상보다 더 싸게 시장에서 내놓아서 불안감이 또 커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6개월 뒤면 공모주의 20% 그리고 전체 에코프로 머티의 3%에 해당하는 지분도 이제 풀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임직원의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블록딜 이후에 에코프로 계열사의 상장사들도 이제 줄줄이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연쇄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실제 사업적인 부분은 좀 어떤가 궁금한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네, 먼저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를 보시면요. 상장사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 포함해서 네 곳, 비상장소가 19곳인데 네. 모두 이 에코프로 BM, 이 양극재를 위해서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핵심이 반도체라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공정을 그 공정별로 다 회사를 쪼개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에코프로 머티가 만드는 것은 이제 전구체라고 불리는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전 단계 원재료입니다. 전구체에 이제 리튬을 넣으면 양극재가 되는데 이 에코프로 머티가 만드는 전구체 대부분이 이제 내부 계열사인 에코프로 BM에 납품이 되어서 사업상 종속 구조입니다. 즉 지주사인 에코프로 매출이 90% 가까이가 이 양극재인 에코프로 BM, 그 다음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양극재를 중심으로 모든 계열사가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에 모든 계열사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먼저 1분기 적자를 냈고 2분기에는 이 양극재인 에코프로 BM도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 역시 1분기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2분기에는 이 주력 에코프로 BM마저 적자가 예상되니 이제 손실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룹 전체가 비상이겠네요. 네네. 양극재 업황 개선은 그럼 언제쯤 찾아올 것이냐? 좀 예상된 바가 있습니까? 시장에서도 계속 많이 말이 나왔다시피 2분기가 가장 큰 고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3분기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신차 출시도 있고 또 올해 초부터 이제 광물 가격이죠. 메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동안은 원재료를 굉장히 비싸게 사와가지고 이제 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 재고 평가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LNF 다음으로 컸는데요. 다행히 메탈 가격이 연초와 비교해서 리튬이 25% 넘게 올랐는데요. 이 광물 가격, 메탈 가격은 평균 이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판매가에 연동돼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게 바로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차 출시 기대감도 있고 메탈 값 상승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 그 자체인데
했는데요. 네. 이달 들어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이제 주문 축소 결정을 또 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반등 시기가 1년 이상이 또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일보 강미선 기자였습니다.